그래서 제가 점화까지 한번 무리하게 점화까지 걸면서 계속 때렸는데 제대 왔어요. 제대 궁이 있습니다. 지금 가야 되겠네요. 위험했네요. 다음 템은 기관 가면 가면 나왔어요. 물약 두 개 사시고 하나 둘 셋 넷 적을 처치했습니다. 빅토르 미드 솔킬 좋아요. CS 얼마나 먹었죠? 초가스가? 초가스는 뭐 CS 금방 복구하니까 비슷비슷하지만 아직까지는 네. 뭐 앞서 나가고 있고요. 제드 집에 갔고 초가스 붓기 초가스 레드 있고요. 아 초가스 크네요. 커요. 좀 있어 영감의 지팡이 나오네요. 아 저 침묵 때문에 티모가 진짜 할 게 없네. 그래도 이제 싸우세요 그냥. 와 아군이 당했어. 싸우시지. 궁이 없긴 한데. 적을 처치했어. 스킬 어차피 다 썼으니까. 아군이 당했어. 침묵 어차피 못 피하니까 그냥 맞고 싸우시는 게. 지금은 미니언 너무 많죠. 물량. 나도 데미지는 지금 꽤 들어가요. 확실히. 멀리서도 추 쓰세요. 멀리서도 그냥 때리면서 한 대 치고 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싸우면 안 돼 지금. 공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와. 경찰 다녀오겠습니다. 안 돼. 궁 돌아와요. 와. 한 둘. 오 어떡하지? 할만한 것 같은데? 어헤 낚였다 이거는. 아아 이거 가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못 싸워요 이제. 큰일 났네. 큰일 났네요. 초가스가 초반에 2킬 먹어서 좀 팀워크가 좀 개겨봤는데 이제 못 개기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그냥 커야죠. 그냥 크고 이제 한타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티모가 한타에 기여한다. 이렇게 참 가소롭네요. 하지만 여러분 티모는 LOL의 그 기본 했어. 여러분들 다들 청바지 하나쯤은 있잖아요. 티모는 LOL에서 이제 여러분들 청바지 같은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챔프예요. 네 그렇죠. 있어야 되는 챔프고 비록 뭐 지금 초가스에게 밀리고 있습니다만 초가스는 원래 티모를 상대하기 초가스 상대 티모는 원래 굉장히 어려워요. 원래 어렵죠. 사거리가 좀 낮기 때문에 좀 상성상 어려운 챔피언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럼에도 물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버섯 좀 아래쪽에 좀 까시고 더 까세요 쭉쭉. 네. 확 까시고 네 그만 까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적을 처치해서 그렇게 하시면 저 버섯 밟았네. 피하시고 아 이거 뜨면 그냥 때리세요. 어차피 지금 스킬 없잖아요. 네, 뒤로 빠지면서 한 대씩 치세요 그냥. 점화. 저기 아, 궁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 초가스 궁이 워낙에 저기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큰일 났네. 이제 레벨 차이도 납니다. 네. 네. 이제는 힘들어졌네요. 네. 초반에 어쨌든 이 킬을 그냥 거저 먹는 바람에 팩이 불어맞고 이제 템이 나오는 순간 뭐. 그래도 뭐 탑 밀렸으니까 이제 뭐 좀 성장하다가. 네. 이제 뭐. 팀원들을 믿어야죠. 이거 이번 판 이겨요. 이깁니다. 이번 판은. 저도 이길 것 같긴 해요. 팀원들이 잘해주고 있어서.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제드가 12레벨. 탐비입니다. 요즘 누가 촌스럽게 채팅을 하나요? 아니, 편하더라. 알트. 연습하세요, 빨리 이거. 핑 찍는 거. 띵! 이 소리 나게. 아.
적팀이 드래곤을 처치했네. 네, 드래곤 뺏겼어요. 미드 이제 포탑 1차 포탑이 바텀까지 다 밀렸네요. 1차는 일단 다 밀렸습니다. 지금 바텀 쪽에 초가스가 있기 때문에 쭉쭉 미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마관신을 신어서 더 데미지로 갔어야 되는데. 네, 그랬으면 좀 좋았을 텐데. 네. 실수를 했네, 제가. 네. 초가스 저거, 미드 쪽에 있으니까 깨는 이제요. 버섯 좀 까시면서. 출동 준비 완료! 미셔야겠는데. 애들 싸우고 있으니까 버티 이쪽으로 또 해보고. 이건 이겼네. 아직 싸우고 있어요. 좋습니다. 탑 밀었고 애들 미드 압박하고 있고 옵니다. 근데 제도 와요. 제도 와요. 제도 와요. 제도 올라오고 있어요. 제도 올라오고 있어요. 봐서 까세요. 봐. 아니면 은신하든지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욕을 하지 말까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면 이제 요 정도까지만 밀고 가죠 보통은. 예, 맞아. 안 갔네. 어, 맞으면 안 되죠. 까불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까불고 싶은데 자꾸. 가면 이제 리안딜이 나오고. 리안딜이가 나오죠. 이 리안드리가 이제 버섯하고 궁합이 잘 맞아서. 그렇죠. 포탑을 파괴했어. 자, 바텀도 밀었고 애들 다 이제 바텀에서 싸우면 날 것 같은데. 그래보지 죽겠네요 저거. 집에 못 가면. 자, 쟤든 잡았는데 초가스가 오기 때문에 아시비르까지. 이건 그냥 앞쪽으로 쭉 미는 게. 어, 위쪽 보세요. 위쪽 말자 싸우잖아요 지금. 아군이 당했어. 전면 아래쪽 어떤 초가스가 이제 중간에 있는데 이건 잡혔고 말자는 이건 좀 시간을 끌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잡혔어. 잡혔어. 버섯 또 깔고. 버섯 계속 깔고. 좋습니다. 조심. 초가스가 진짜 무섭네요 팀원한테는. 저는 일단은 계속 CS 먹으면서. 네, 버섯 계속 까시고. 그 이제 결국 버섯 데미지가 무시무시해지기 때문에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정말 지금처럼 그 이 오라클이 바뀐 시즌3에서는 무시무시하죠. 티모가 정말 짜증나죠. 네. 자, 일단 미드 쪽에 다 모여있고 제드가 바텀이니까 그냥 쭉 미신. 네, 그냥 밀겠습니다. 네, 어차피 저쪽 가면 늦으니까 저쪽에서 이제 타워 허그하는 쪽으로 하고 버섯으로 오는 거 막으면서 쭉 미셔야 될 것 같네요. 미드가 뚫리면 안 되겠죠 대신에. 네, 그쪽에도 버섯 까시고. 뒤쪽에 덮치나요? 그런 짓을 해도 될까요, 팀워크? 안 되죠. 어이구야! 버섯! 버섯이 버섯이고! 와, 이거 아이고, 덮쳤으면 딱 좋았는데, 약간 아쉽게 됐어요. 아이, 물이 넣어. 물이 넣어. 네, 물이 넣어. 아, 빅토르 안 때려서 버섯 데미지로 잡은 건데. 제드 쪽을 다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버섯 까시고. 초가 스탑. 제드는 바텀. 구조로 좀 커야 돼요. 지금 템을 뭘 가야 되죠 이제? 라바드로 죽은 모자 가죠. 그냥 화끈하게 뭐 이제. 좋아요.
버섯으로 승부 봐야겠네요. 옆에 룰루, 앞에 시비르. 빠집니다 이제. 네, 빠지셔야 돼요 이거는. 제드 옆게. 까불면 죽어요. 제드한테 군 맞으면 무조건 죽어요 이거. 이제는 초가스인데 뜨면 죽어요? 그냥 버섯으로 승부 봐야 돼요. 네. 백도 하면서. 예, 네, 좋습니다 아이템. 지금 주문력이 158. 50 정도 들어가면 되는지. 네. 450, 500. 여기다 버섯 깔고 바텀 미시, 탑이나 바텀 미는 게 특별히 할 게 없었기 때문에 프로가 실명 정도 넣어주고 죽는 수밖에. 도망. 드리드리드리드리. 어쨌든 지금 돈을 계속 벌어야지 돼요. 왜 쭉 빠졌지? 어차 이제 더 이상 밀어도 안 되니까 시간만 더 낭비하고 계속 까시고 버섯. 드래곤 타임인가? 네. 버섯 까세요. 준비 완료. 네. 형 그 앞에 그냥 숨어 계세요. 아, 지금 빨리 잡아야죠 지금. 온다. 안 오네. 늦었다. 늦었죠? 잘 다녀오겠습니다. 밟았죠 룰루. 그림이 없습니다. 싸움 안 되고. 탑을 한번 누가 밀고 와야겠는데. 밀리는 아이니라 바텀 밀어놨는데. 자, 이거 리신이 간 보고 있어요. 아하. 어차피 제드도 내려가서 형이 그냥 먹어도 돼요. 다. 미드는 다들 살아서. 제드 빠진 거 확인했죠? 하는 거죠. 한 번 더 미세요. 계속 미셔도 되겠는데요, 뭐 어차피. 미대서 안 싸우니까. 그리고 탑에서 이러고 있는 거를 잡으러 오기가 지금 버섯 깔려 있는 것 때문에 짜증나요. 어, 미드 싸우면 안 되는데. 그래보지도 없는데. 미드 싸우면 안 되죠. 물리면 안 되죠, 미드는. 조심해야 되겠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싸우고 싶어도 물리면 싸우기 때문에. 제일 안 되는 게 이거는 아, 버려야 되는데. 알면서도 싸우게 되죠. 에르에서 버섯 더 까셔. 버섯 여기 위에다 이제 그만 깔고. 좀 미세요. 버섯 까는 시간도 아깝네 지금. 어차피 제 돌아오기 전에 최대한 밀 여기 포탑 데미지 좀 주고 라임 있는 데 쓰셔도 되겠어요. 미는 어차피 버틸 것 같아요. 파워 허그하면은 지금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미세요 그냥.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와. 됐어요 됐어요. 지금 이쪽에 와드를 안 깔아놨으면 버섯 위치를 몰라서 오기가 짜증나요. 네, 버티면 돼요. 버티면 제드 미안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형 죽어도 이걸 밀면 형이 이득. 제드 왔다. 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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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미세요. 도망. 됐어. 이득 이득. 오 뭐야 데미지 왜 이래. 시금지금 말린데. 처음에 그냥 싸웠으면 이겼겠다. 그러니까 제드가 정글이지 참. 어 나온다. 쓸데없이 큰 지팡이. 됐어 됐어 됐어. 우와. 다음부터 이길 수 있어 이제. 이길 수 있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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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까요 싸움? 싸움을 지는구나. 오 이랬네. 아 초가스 잡기가 어렵다. 이때 버섯 한번 밟아준 건데. 거 비타로 그리고 시비를 잡고. 우와 비타로 둘 잡고 죽었어요. 이러면 해볼만 하죠. 형이 이제 딱 와서 막으면 되니까. 이건 밀렸고. 이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본인도 탑 2차 포탑을 밀었기 때문에 억제기와 포탑만 안 내주면 돼요. 이거는 맞죠. 제드도 왔고 제드 쿵 없고 잡을 수도 있어요 잘하면. W 쓰고 달려가세요. 다 죽여버리세요. 룰루 잡겠는데? 이거 룰루 잡겠는데? 룰루 잡겠는데?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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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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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저것도 작겠는데? 룰루 대 룰루에! 아, 바지바지 안 맞았어! 잡았다, 잡았다. 아우! 잡았네. 아우! 이거 정말 징그럽다, 얘들아. 우리 쫓아가 죽는다, 이제. 그렇지. 우리... 냠냠냠냠. 어? 리신 등장? 안 돼, 안 돼, 안 돼. 리신 못 잡죠, 리신은 못 잡죠. 리신은 못 잡죠. 빠져야 됩니다. 자, 라바돌이 죽으면서 나왔어. 이제 셉니다. 세요. 좋아요. 좋아요. 제대도 이제 방금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아프다는 거 알아요. 초가스는 지금 그래브는 못 잡고 빅토르랑 그 티모가 잡아야 돼요. 초가스를. 중점 투입 완료. 버섯 농사를 이제 잘 줘야 됩니다. 바론 쪽에 동그랗게 한 다음에 바론 가자고 하세요. 그냥. 아 그게 진짜 편해요. 강제로 온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버섯을 밟을 수밖에 없도록.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중점 준비 완료. 징글징글하게. 그럼 거기 핑화가 깔려 있다면. 근데 그거 또 지운 하나씩 지우고 오기도 되게 그렇거든요. 이거는 더블. 아 이건 형 너무 그냥 빠졌어야 되는데. 에헤이 에헤이 빠지세요. 그냥 빠지세요. 그냥 빠지세요. 초가스 때문에. 에헤이 에헤이 싸운다. 미드 싸운다. 미드 싸운다. 미드 싸운다. 어? 그래 보자. 좋은데? 됐어요, 됐어요. 버섯을 부시에 까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상대가 오라클을 먹어도 부시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오라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다가 박는다니까요? 그쵸. 그게 오라클의 안 좋은 점이에요. 오라클 있네? 룰루가? 그 다음에 템은 아... 공허의 지팡이. 공허? 네. 공허의 지팡이 할까요? 라일라이도 괜찮고. 라일라이? 슬로우가 있으니까. 룰루 왔네. 요 바로 앞에 룰루 올라오겠는데요. 룰루 혼자 와서는 안되고. 혼자 있기 때문에 11호입니다. 11호 11호 룰루 가자. 안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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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온다. 밟았어요 버섯을. 이거 걸렸네. 빠져야지. 빅토르. 아 진짜 세다 빅토르. 갑습니다. 이거 다 빠져야 됩니다. 왜 에헤이. 오호. 에헤이. 괜찮아요. 다음 템 공호 갈까? 라일라이 가도 되고 공호 가도 되고 메자이 가도 되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저는 이거 사죠. 됐습니다. 업체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업체기 파괴. 이러면은 좀 어려워지네요. 아, 버섯 데미지는 엄청 강력한데 아까 11호 버섯 밟고 반피되더라고. 버섯 데미지는 엄청 강력한데 여기서 말자 스킬 맞는 바람에. 네. 그걸 가야 되나? 어떤 거요? 수은 장식띠? 에? 말자한테. 아니야, 아니야, 안 가도 돼요. 말자한테 거리 안 주면 돼요. 결국에는 미드를 밀어야 되는데. 탑도 밀어요. 탑은 뭐 밀면 되고. 이것도 티모가 라인 관리하기 되게 좋아요. 라인에 그냥 버섯 심어놓고 가면은 알아서
터지면서 밀리는 라인이 다시 미는 라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역전의 한 방이 나올 수도 W로 달려가세요. W로 나올 수도 있어요. 순장 직진. 누가 바로는 저기 가져갔네요. 잡을 수만 있다면 빨리 합류. 버섯 아 저봐 그렇죠 저봐 이겼다 초가스 나쁜 새끼 쌍둥이 그림자 W 쓰면서 뛰어 말자한테 붙으면 안 돼. 말자한테 걸리면 안 돼요. 나이스. 말자한테 걸리면 안 되는데. 말자한테 걸리면 안 되는데. 지속 데미지가 점화까지 걸리니까 엄청 들어가네요. 이번한테 한 게 뭐 있을까요, 저는? 같은 미니언 정리. 바론도 뺏기고. 바론 뺏겼는데 잘 싸웠죠? 그렇죠. 상대가 너무 잘 컸네. 상대가 잘 컸어요. 룸방병이 있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밀어야 되는데, 라인을 좀. 바론이 뺏겨서 이거 이제 탑이나 바텀 쪽으로 올 거거든요. 상대분들이 팀원을 할 때 제일 짜릿한 게 체력 없는 애들 도망치다가 버섯 밟아서 죽는 거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로망이죠. 네. 팀원의 그만 되는 건데 팀원 아직 소민이는 잘 밀어요. 잘 잡아요. 아, 깨알 같은. 야. 그렇죠. 슈퍼 미니언이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나온다면 그래도 잘 잡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자, 옵니다. 미드 와요. 미드를 한번 밀고 상대가 탑을 가겠네. 라인 상황이. 슈퍼 미니언 한번 미는 거 볼까요? 잘 밀어요. 그렇습니다. 순식간은 순식간이죠. 슈퍼 미니언 티모만큼 잘 미는 챔프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요. 자 여기서 하여튼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거 지면 답이 없어요. 상대 그림자 저만 쓰시고 그냥 막 미세 죽여버리세요. 다 자 버섯 깔고 그렇지 뒤로 빠지면서 무빙 W로 R 버섯 전멸 저만 뒤로 접어 전멸 한방 앞전멸 안돼 아 괜찮아요 집어서 빨리 아이템 보고드립니다. 억제기가 곧 재생성. 재생성 아니 형 이거 못 막아 이 체력으로. 아 안돼 빨리 갔어야죠. 민병대로 하세요. 민병대 마가신 바꾸자. 아니 민병대 일단은 빨리 가야 돼. 어디 갔어?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 다 밀리겠다. 빨리 달려. 좋아 잡을 수 있어. 트리플킬 뒤로 백 정렬. 아이고 적당히 했어야지. 레드가 있다는 거는 몰랐네요. 알았어도 뭐 레드가 없었어도 실명이 실명 쓰고 탔는데 실명을 풀어버려가지고 실명이 들어간 다음에 스킬 써도 풀리나? 11회? 무슨 스킬이야? 실명 실명을 쓰면 뭐야? 실명을 맞고 나서도 스킬 쓰면 풀려 실명이? 무슨 스킬을 쓰면? 스킬은 안 풀리죠. 스킬 쓴다고 실명이 풀리진 않죠. 그러니까 11회에 그 마법 방어막 안 풀려? 뭐였지? 잘 모르겠네요. 뭐였는지는 물약하세요. 뭐 의미가 있나요? 팔아봐야 살 거 없는데 방출의 마법 아니 그 라일라이 가실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공허 하실 거예요?
아, 괜히 팔았네. 빠르다. 빠르다. 굉장히 빠르다는 거. 더블가 있으면 빠르죠. 엄청 빠르다. 네, 슈퍼맨이어도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고요. 티모 여러분 290 VIP 오늘 할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싸요. 게임도 싸고요. 그렇죠. 초가스는 바텀. 아, 초가스가 좀 운영을 할 줄 아네. 바텀 밀고 오네요. 밀고 오네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그래 보죠. 적을 처치했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 그래도 러브샷. 슈퍼맨 진짜 잘 밀어요. 네, 그럼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바텀, 바텀, 바텀. 버섯, 버섯, 버섯.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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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버섯으로 미니언 정리.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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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무빙, 무빙. 앞으로, 뒤로, 뒤로, 아오. 뒤로. 빠지세요, 빠지세요. 집 가요, 그냥 집 가요. 아오. 집 가요, 집 가요. 죽어, 죽어. 그러다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정말. 그러다 죽어.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뭐해? 더 올라가야죠. 뭐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무빙, 무빙. 무빙, 무빙 보세요, 무빙. 치고 빠지고, 한 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아웃 복서. 그렇죠, 치고, 한 대 치고, 도, 여기저기 붙이고, 점화, 전면, 뒤로, W, R. 냠냠냠냠냠냠냠냠. 오! 와! 정말. 정말. 네. 간단한 무빙 보셨어요? 네. 여기서. 그렇죠. 경기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티모 슈크로스 2연을 굉장히 빨리 밀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티모 290 VIP 그렇습니다. 저렴해요. 290 VIP면은 뭐 그렇죠. 얼마죠? 한 2,000원? 모르겠네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 이 티모랑 귀여운 챔프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티모는 이제 백도어도 됩니다. 원래는 보통 그렇게 운영을 하죠.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버섯을 이용한 어떤 백도어. 그렇죠. 체력을 오기 전에 깎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하는 그런 방식을 착용하고 있고요. 네. 저희 좀 초반에 잘 풀려서 네. 이제 무리를 하다 보니까 초반에 잘 풀려가지고 기고만장했다가 그렇죠. 초가사한테 탈탈 털리고. 예. 네. 뭐 그렇게 이제 게임 진행됐지만 원래는 굉장히 좋은 챔프라는 거. 탑회왕 중에 하나죠. 라인전에서는 정말 초가사 빼고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초가사 다 이길 수 있어요 라인전에서. 네, 뭐 그렇지는. 그렇다고 하시죠. 예, 일단 뭐 초가스가 굉장히 좀 어려웠다. 초가스가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없네요. 11시 11분. 저 잠시 쉬었다가 11시 11분이요? 네. 네. 6시 11분. 아, 6시 11분. 6시 11분. 네. 잠시 잠깐 쉬었다가 바로 가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가렌 다른 모습. 가렌은 좀 잘하죠. 가렌 자세가 갑자기 달라지니까 사람이 가렌은 방랑자 가렌은 방랑자 가렌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롤마켓 시청하고 계십니다.